여름 다가가죠?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기 버라이티 키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이 곧 올 거예요. 네, 지금 긴팔 거의 뭐 긴팔 입고 있는데 좀 짜증나요. 네, 그죠. 근데 요새 또 밤에는 또 추워요. 그러니까요. 그럴 땐 좋아요. 네. 그래서 점점 봄 가을이 없어져 가고 있죠.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는 말은 어느새 옛날 말이 되고 벚꽃이 저희 동네에 한 약 2주 만에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네. 뭐 사실 뭐 벚꽃이야 뭐 원래 오래 붙어 있지 않는 꽃이기는 한데 벚꽃 지고 나서도 봄이 한참 돼야 되는데 그죠, 좀 벚꽃 지고 조금 있으면 그냥 여름이니까 벌써 이제 목이 다니더라고요. 네, 목이 있어요. 네, 목이 있어요. 네, 이제 목이 네. 있어요. 아직까지 애들이 이제 4월 목이 좀 비실비실하잖아요. 애들이 아이고야 그래서 다녀가지고 아직 뭔가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은데 이제 곧 뭐 파워풀한 애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겠죠. 아휴, 여름 또 이렇게 하면 야 올 여름은 또 어떻게 보내나 막 또 이러다 보면은 또 잠깐 서늘해지나 싶으면 바로 막 겨울 오고 그쵸. 이 올 겨울은 또 어떻게 나나 이러고 있다 보면은 겨울 끝나고 또 여름 오고 막 이러니까 정말 이 극과 극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성격 배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은 느낌이 약간 그래요. 이게 여름 겨울이 뚜렷한 곳에서 있으면은 오히려 진짜 성격 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느낌이. 그 왜 동남아 쪽 더운 지방 가면은 사람들이 뭐 느긋하잖아요 느낌이. 그냥 계속 그 날씨니까 그냥 뭐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 또 여름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또 짜증이 막 솟구치네요. 막 장마 막 아우 막. 아, 이거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팬더 USA 아메리칸 디럭스 디멘션 베이스 4현 험버커 HH 모델 리뷰해 볼 건데요. 네. 가격이 많이 할인이 됐네요. 30% 할인이 적용돼서 199만 원. 원래 280만 원짜리인데 199만 원. 이거 보면은 약간 SG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기타? SG 같기도 하고 뮤직맨스럽기도 하고. 네, SG 뮤직맨 뭐 전부 다 이거하고 핸더 깁슨 이거... 뮤직맨의 공조체제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이런 쉐입은 또 F베이스 되기도 하고. 네, 그런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디는 애쉬 바디고요. 글로스 폴리에스터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렉이 아슈메트릭, C쉐입 렉이 아슈메트릭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아슈메트릭은 점점 이제 뒤쪽에 그 저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 두께, 요 느낌이 달라져가지고 비대칭 렉. 그래서 좀 더 인체 공학적인 연주감을 제공을 합니다.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머신 헤드가 F 라이트웨이트 빈티지 패들 키가 장착이 되어 있고 오픈 기어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넛 그리고 지판 공률이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 공률 적용되어 있어서 241mm에서 355.6mm까지 점점 빤빤해지는 느낌. 이쪽은 둥글고 갈수록 빤빤해지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지판은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거예요. 매끈매끈하고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디멘션 험버킹 브릿지 미들 픽업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픽업도 뮤직 저기 같이 생겼어요. 뮤직맨의 그 스팅레이 뭐 이런 애들 같이 생겼죠. 픽업이 네, 굉장히 뭔가 기능이 많아요. 기능이 많습니다. 22플랫이죠 이거. 네, 포스테들 팬더 하이메스 브릿지 일단 신체 검사 먼저 하고 사운드 살펴보겠습니다. 어우 크다. 엄청 길어요. 118이요? 네, 좀 길어요. 이거. 잠깐만. 미친 이 뭐야? 전 오늘 일관성 있게 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뭘 자꾸 이렇게 훔쳐봐. 아, 나 잠깐 지금 바꾸고 싶어졌어. 자. 자, 피카드 빼고 피카드 빼고 40이요. 피카드 음은 한 42 되겠네요. 79. 어 생각보다 좁네요. 자 무게 몇 대 몇? 자 전 일관성 있게 가겠습니다. 87입니다. 또요? 네. 그거보다 무거울 것 같은데. 왠지 저는 3.9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가볼까요? 이게 4 넘을 것 같아요. 안 돼. 이거 봐 장난 아니게 무겁잖아. 졌다. 와 4.49면은 거의 역대급 무게인데요. 어쩐지 많이 무겁더라고. 네, 제 거 야마하고 비슷하네요. 예, 진짜 무겁습니다. 4.4고요. 딱딱 무겁더만. 어우 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 같은 무게로? 에이 뭐야? 혹시나 해서. 네, 혹시나 하셨어요. 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특이하게 이제 여기서는 픽업을 네, 이렇게 다섯 단계 톡을 있어서 네. 네. 맨 앞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픽업 다섯 가지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자, 맨 앞에부터 어우, 밑단 장난 아니네요. 와, 밑단이 대박인데요? 자, 다음이요. 야,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어우. 자, 중립이요. 장난 아닌 진짜. 자, 네 번째. 이 밑에 이 엉덩이 울려요, 막. 아, 장난 아니다. 엉덩이가. 야, 자, 대박이다. 맨 뒤에요. 어우, 브릿지 뻑뻑한 거 봐. 어떻게 뒤에서도 이렇게 밑단이 울릴까요? 와, 장난 아니네요, 진짜. 이거 지금 맨 뒤에요. 와, 장난. 보통은 맨 뒤에서는 이게 보통 로우가 좀 꺼지긴 그죠? 하는데. 저희가 뭐 들으면은 이제 울림이 좋은 베이스를 들으면은 여기 이제 한 단전 쪽 이렇게 울리는데 이 베이스는 저기 밑에 이제 똥꼬 쪽에서부터 이렇게 으르륵 하고 올라오는 이런 게 있어요. 좀 주르르한 진짜. 울림이 어우 장난 아니네요, 진짜. 초강력입니다, 초강력. 오, 장난 아니네. 진짜 세다. 18볼트예요. 네, 와, 자 배터리 두개 들어가네요. 네, 대박인데? 네, 저거 그 EQ 좀 만져갖고 사운드 좀 만들어 볼게요. 진짜 사운드를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선은 베이스는 조금 깎을게요. 네. 자, 베이스는 좀 이제 듣기 편한 정도로 해놓고, 자 미드를 조금 올려볼게요. 그 아, 상태에서. 18, 어우. 자 미드를 올라갔는데도 지금 좀 오죠? 28볼트라서 그런가 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출력이 좀 18볼트면은 해상도에도 영향을 좀 미치기 예. 때문에 그거를 해서 이제 픽업은 맨 앞에서 하나만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들어보면은 로우 줄였다면서요? 네, 로우 다 줄여볼까요? 네. 자, 다 줄인 거예요. 네, 자. 지금 브릿지죠? 아니요, 여기 아, 앞쪽이요. 이쪽이구나. 네, 아. 로우 다 줄인 게 이래요. 네, 자. 로우 가운데. 한번 다 올려봐요. 자, 살짝만 칠게요. 어우! 베이스 지옥에 들어왔어. 와. 야, 장난 아니다. 진짜 장난 아니네요. 와, 이렇게 뭔가. 왠지 진한 베이스는 이게 초저역 때 베이스 같지 않아요? 예, 초저역 때? 느낌이 너무 네. 와 이게 그러니까 사현이잖아요. 사현인데 울림이 오현 더 밑에 있는 것 같은 울림이 나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와, 심하네요. 이런 걸로 슬랩톤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요? 네, 자, 미들 우선 깎고. 네, 밑단도 많이 깎아야 되지 않아요? 네. 밑단을 살려놓으면은 밑단을 우선 무슨 진짜 중립에다 놓고 두 개만 움직여서 한번 해볼게요. 막 네. 죽빵 먹는 기분인 것 여기서 이제 트래블 좀 여기서 깎고 미드를 그대로 한번 놔둬볼게요. 트래블만 깎아볼게요. 같아요.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진짜 옆에서 누가 때리고 있다니까 지금? 제 옆에 있잖아요, 앰프가. 빰빰빰빰빰 이런 느낌이 진짜 와요. 자, 미들 너무 잘 미들 누가 가볼게요. 아, 이제 좀 괜찮다, 이제. 아, 해상도랑 힘은 진짜 최고네요. 와, 제가 일부러 지금 좀 살살 치고 있는데, 아, 진짜 웃기네, 자, 이거. 볼륨 줄이고 좀 원래대로 한번 쳐볼게요. 볼륨 줄이고. 아. 와, 진짜 이거 뭐.
이게 이제 그 베이스가 살아생전에 잘못하면 가게 되는 이제 저음 지옥이라고 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강하네요. 근데 이것도 근데... MR에다 묻혀서 들어볼 건데 네. MR을 어떻게 찢어버릴지 자, 다 플랫 상태로 연주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듣고 올게요. 네. 뿅 할 때도 어쩐지 얘가 많이 잡아먹더라 싶더라고요. 네. MR을 연속으로 쭉 들었잖아요. 같은 MR로. 그죠. 근데 뭔가 막 MR을 잡아먹는 거야 베이스가. 그죠. 좀 세죠. 세네요. 네, 이거는 좀 톤 컨트롤을 잘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다른 플레이어들하고 합의점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거의 밴드를 혼자 다 먹어버릴 수가 있을 그죠. 뭐 그런 느낌이라. 여기서는 강합니다. 미들이랑 로우를 좀 잘 만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미들을 미들도 거의 다 깎은 상태에서 좀만 올리고, 네 베이스는 네 다 깎으셔도 이 정도 나온다는 거.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톤이 아마 발라드 할 때도 이렇게 많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깔끔한 발라드 정도 네. 되겠네요. 부족하다 싶을 때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면 네, 조금씩 네. 베이스 올리면 아 네. 뭐야 뽕 조금 올린 거죠? 네, 조금 올렸어요. 그렇죠. 네, 네, 혹시 오늘 1분 꿀팁 주실 거 있나요? 1분 꿀팁이요? 네. 저번에 팝뮤트 했었죠. 네네. 자, 1분 꿀팁. 네. 부담스러운 1분 꿀팁. 네, 2차로 2베이스로 1분 꿀팁을 해야 되나? 네. 네, 세팅, 세팅. 네, 자, 세팅. 네. 1분 꿀팁. 이제 여기서 개방현 삼화음 같은 거 한번 드릴까요? 개방현 삼화음. 이제 칠 때 이런 거.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방현을 그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쵸? 여기서 이제 D에서 보면은 도 이제 D F# sharp, A C 그러면 D7 그쵸? 코드. 네 그쵸? 거기서 보시면 D와 3도 네. 5도 그리고 도미넌트 7까지 그걸로 이제 리프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네, 만드는 건데. 이렇게 있으면은 네. 또 이렇게 했다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여기서 조합해서 쓰시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4, 7, 네. 10 이게 다죠. 그죠. 네, 4, 7, 그런 10 식으로. 프렛.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래서 개방현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요거를 이제 A 블루스 진행이다. 그러면은 A. A에서 그냥 네. 방금 전에 하셨던 그거 네, 요런 식으로 하다가 D로 네. 갔다가 A 왔다가 네. 네,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에 E로 네, E는 요 4번 네. 개방현 써 갖고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네, 요런 식으로 이제 각 개방현을 사용하시는 거 A, D에서 리프를 만들고 싶으실 때 쓸 수 있는 네 그래서 지금 4, 7, 10, 10이 나왔잖아요. 네. 저는 여기다 추천드리자면 9프렛까지 이제 더해서 네. 네, 6 넣어주시면은 네. 네. 더 재밌는 프레이즈를 만드실 수가 그죠. 있습니다. 네. 그건 어려우니까 네. 저희는 네. 네. 저는 쉽게 네. 네. 1분꿀팁은 쉽게 9 쓰지 마요. 10 그쵸, 네. 네. 4, 7, 10이야 그냥 네. 네 이렇게 오늘 개방현 3화음 플레이 들어봤습니다. 네, 네. 승채씨 뭐 시청자 평 있나요? 네, 시청자 한주평을 드리겠습니다. 자, 1465회 팬더 USA 아담 클레이튼 재즈 베이스. 네. 네. 자, 거기서요. 영어로 된 건데 노엘 갤 노엘 갤러거. 갤러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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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베이스로 안드로메다를 가니 멋있네요.
기타로 안드로메다 가는 것만 봤었습니다. 기타로 안드로메다 가면 싼 맛이 나는데 베이스는 고급스럽네요. 그렇군요. 기타로 가면 싼 맛이 났었군요. 이승재님 짱 멋있어요. 네. 이거 약간 자기를 찬양하는 댓글에만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참고하세요. 자, 한 아, 백한 줄평. 선물 받기 쉽네. 자, 한 줄평. 이누 씨의 주량만큼 안드로메다로 왜또내 주량을 갈수 있는 베이스인데 네. 갑자기 이누 씨가 꼈어요. 해요? 아, 왜 주량은 승채 씨는 짱 멋있고요. 저는 주량 얘기만 해요. 제대로 보셨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노엘갤러거님. 네, 승채 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제한 줄평은 팬더계의 이단아. 네, 팬더계의 이단아. 그렇죠. 확실히 좀 그런 느낌이 납니다. 팬더죠. 팬더예요. 네, 네 팬더인데 팬더. 저음이 네. 뮤직맨 깁슨을 합쳐갖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 맞아요. 힘 좋아요. 네, 저는 한 줄평 철인 18볼트 이렇게 되는데. 좋네요. 야, 철인이에요.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소주 대 치킨. 아, 밥이죠? 밥이요. 밥 대 소주. 아니, 나 소주 많이 먹었어. 소주가 먹고 싶은 거야. 술 너무 못 먹어가지고. 술 얘기가 나오니까 또. 네, 소주 대 냉면. 아니, 아니고, 밥 대 냉면. 몇 대? 네. 몇? 네, 4-4. 네, 네 같은 생각이네요. 아, 한 줄평 아이템 얘기하다 이렇게 많이 헷갈린 건 처음이네. 밥대 냉면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냉면에 소주도 먹고 싶었고 소주에 밥도 먹고 싶었고 거기 소주에 치킨도 뭐 먹고 싶고 그랬나 을밀대 봐. 을밀대? 네 을밀대. 네, 거기 이제 곧 가시겠네요. 아, 곧 갈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저희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기 봉피양에 저기 메밀 순면 먹으러 갈까 싶기도 합니다. 갈 때 전화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간 맞으면 같이 가게. 에이 되겠어? 네 살 빼야지. 자 다 먹어도 돼요 저. 네. 네, 네, 저, 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말도 안 되는 저음에 정말. 염라대왕 같은 저음 지옥의 디멘션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림티드 에디션 플랜리스 하이브리드 베이스. 이거 충격적입니다. 이거 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네. 베이스를 애슐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반드시 봐야 할 리뷰. 다음 시간에 네. 플랜리스 하이브리드 모델 기대해 주시고요. 아이버네티스 또 큰 사고를 쳤어요. 그러게요. 사고예요, 사고. 네. 네. 다음 시간에 재밌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